야권에서는 속전속결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일단 거리를 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가 주목받습니다. 비슷한 경력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은 만큼 어떤 결과를 이끌지 관심입니다. 정철호 기자입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자리 먹튀, 인지도 먹튀를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특권의식.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의 선택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오히려 현 정권의 상당히 좀 부적절한 감사 압박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.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사이에서 주도권 경쟁도 불붙을 전망인데 현재는 윤 전 총장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 후광 효과를 입은 최 전 원장의 추격이 예상됩니다.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.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. 민생 투어 이후 결정할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는 낙관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분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. 일부에서는 최 전 원장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방어하느냐에 윤 전 총장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이재명 저격수, 김영환 전 장관을 영입한 윤 전 총장은 내일 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합니다.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.